참미수님, 김광도 고스마시입니다. 천연성식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크북에 나와 있는 사과의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은 잘라보세요 하고 가위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가위를 준비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풀치라는 곳이 있으니까 풀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님은 보니까 따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글루 테이프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은 요 장을 책에서 우려내 봅시다. 그럼 다른 거는 잘 놔두면 되겠죠. 워크북은 한켠에 잘 놔두고, 그러니까 오리세요 하고 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네, 이쪽에 보면은 어떻게 하세요 라는 거 있죠. 작업선 대고 오리고 접습니다. 1에 뒷면을 붙입니다. 필름에서 롱입니다. 필름 스크린 끼워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에 따라서 오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직선 작업을 하기에는 자가 더 좋은데, 자와 칼이 어디에 있을까. 그냥 가위 갖고 해야겠다. 가위 갖고 예쁘게 오려 봅시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가위질을 하려니까 옛날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하나를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필름도 오려줄게요. 좀 먹은 것 같긴 하지만은. 신문이 가위질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 이게. 자, 필름 한번 첫 번째 거가 있고, 이제 여기를 만들어야 되네. 여기는 조금 복잡하네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또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 되네.
여기는 필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둥글게 파줘야 되나 봐요. 둥글게 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길게 보니까 위에 QR코드가 있는게 여기 QR코드를 찍으면은 만들기 방법이 나오는 동영상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신부님보다 훨씬 금손수녀님이 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금손수녀님이 딱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있는 QR코드 혹시 찍어서 해보려면 그냥 해볼까? 보자. QR코드를 한번 찍어봅시다. QR코드가 있으니까 뭐 이런거 써봐야지. 다음 블록으로 나오네? 역시 동영상 강좌가 있었어. 그래요, 신부님 보던거 그냥 열심히 봐주시고. 네. 신부님보다 더 금손수녀님이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신부님도 만들거 여기 요만큼 더 파야 되는군요. 또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보면은 작업선대로 오리고, 여기도 가운데 스크린 부분 떼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접는 선으로 접고 이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접혀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풀칠해서 접어야 되니까 선에 따라서 예쁘게 접어주세요. 1번, 2번을 이렇게 만드네? 어떻게 만들려는 걸까? 자, 점선대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풀칠하는 곳 1에다가 2의 뒷면을 붙이래. 그러면은 신부님은 지금 풀이 없으니까 글루테이프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번 풀칠하는 것도 풀칠했고, 여기도 또 풀칠하고, 풀칠했고, 자, 떨어져줘. 그리고 여기 마지막 1번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야지. 풀칠을 다 했어요. 그리고 1에 2의 뒷면을 붙입니다. 그래서 접은 채로 1에 2의 뒷면을 위에도 1에다가 2의 뒷면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됐고, 3을
3번을 뒤로 접어서 2에 붙여서 스크린을 아 여기 가운데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가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칼로 작업을 해줄게요. 필름 지나갈 자리 뚫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스크린도 뚫어야 되는데 스크린 스크린도 이렇게 다 뜯었고 필름 지나갈 자리도 여기로 구멍을 내놨어요. 그리고 3을 뒤집어서 2에 붙여서 스크린을 완성하세요. 미묘하게 길이가 안 맞네.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은 필름을 연결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왠지 이게 풀칠하는 곳이 있으니까 풀칠하는 곳에다가 풀칠을 하고 풀칠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필름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끝. 잘 안 들어간다. 됐다. 자,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일. 아,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이야기.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이야기까지. 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펼쳐볼 수 있는 네, 영상기가 생겼네요. 네, 간단한 작업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죠. 친구들도 이제 뭐 3학년쯤 됐으면은 이 정도 공작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지 말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